자, 이제 분공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충분히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우리 장도장 장우석 본부장 오랜만에 인사하겠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얼굴이 뽀사시합니다. 조금 좋아졌습니다. 안 네? 오시는 동안에 내가 안 오니까 이렇게 얼굴이 시작이 좋은 조금 거예요?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일단은 시장이 좀 좋아졌으면 오시면 좀 좋은 얘기 그러니까 해드리려고 예. 마음속으로 좀 아니 안 빌었습니다. 나와서 제가 안 나와서 시장이 좋다면 전 영원히 안 나오고 싶습니다. 그건 아, 아니고요. 장을 위해서라면 제가 뭐. 예? 자, 일단 시간이 많지 한번 않아서. 맵을 좀 보면 일단 어제는 제가 미리 아침에 어제 동부 시간 아침이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플과 아마존이 이끌어가는 시장의 모습이 연출되면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흔히 월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왕의 기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상당히 테크 종목이 강한 모습으로 좀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업종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것은 IT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미 소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테크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1, 2, 3위에 랭크된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탑 기술주가 일단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의 상승의 키워드는 첫 번째 대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추가 부양책이 있고 대형 기술주가 나오는데 일단은 대선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대선이 있던 해 11월 달에 1.7%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향후 11월 달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 부양책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거, 이세 가지가 현재 시장을 올리고 있는 주요 키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걱정은 대선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져서 불안하다, 불안하다 했는데. 불안하다 하지만 누가 되든 간에 시장은 오를 것이다라는 확신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심지어 추가 부양책이 11월 3일 이전에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했더니 상관없다. 그러니까 11월 3일 대선 이후에 끝나면 끝나고 나면 된다면서요? 상관없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들은 되게 악재는 둔감하고요. 일단 호재에 호재에 민감한. 예민한 어떤 그런 시장 그러니까 흐름을 보고 9월하고 있습니다. 10월이 뭐가 확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 봤더니요, 9월달에 주요 지수로 보게 되면 다음 2.3% 마이너스 쭉 빠지는 모습 보이는데 10월달 들어서 7거래일 만에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은 더 올라왔고요. S&P 500도 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10월달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술주도 보게 되면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강세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단 7일 만에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 올라오는 그런 요인은 다시 얘기하지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빅5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군요. 9월 한달 동안 빠진 거니까 사실 10월은 지금 그 상반월도 아직 안 지난 거예요, 지금 사실은. 7거래일이니까요.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일단 대부분 다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승의 이유를 굳이 꼽자면? 예, 꼽자면 추가 부양책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데 여러분들이 표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지금 파란색이 S&P 500 지수고요. 이 까만색이 EPS 모습인데 2분기를 지나면서 3분기가 가까워오면서 약간의 그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약간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뚜렷하지 않지만 조금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마이너스 20% 이상까지 실적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좀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4분기 아니 내년까지 실적 개선세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장이 올라오는 거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저 좋을 것 같습니다. 벌어진 그 악어 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작업입니다. 주가가 조개 싹 이렇게 오므라지는 국면이 지금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약간 오므라지고 있는데 뚜렷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채 바닥보다는 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다 일단 보시면 그렇군요. 될것 어쨌든 EPS가 주가를 밀어 올리는 맞습니다. 그런 예, 모습이 나올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 같고 간단히 오늘 몇 시입니까? 아이폰 12? 오늘 동부 시간으로요. 한국 시간을 치게 되면 새벽 2시, 그러니까 동부 시간 오후 1시 발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테크 쪽이 강하고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에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데요. 일단은 아이폰 12가 공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어제 얘기했지만 각각의 스토어에서 직접 배송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젊은 층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어제 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한 가지 에픽게임즈하고의 판결 소송에서 약간의 애플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애플이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시장 보시면 전 좋을 것 얼마나 같습니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은 장전에 한 1%, 2%?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애플이 꾸준하게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 특히 12가 정말 많은 분들을 깜짝 놀래킨다 그러면 의외의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J&J, 존슨앤존슨에서 임상 3상 중단.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3상 중에 환자 한 명이 원인을 모를 질병이 발병하면서 실험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네. 예, 제가 자세히 봤더니 그 약을 두 가지를 준비한 다음에 하나는 진짜 백신이고요. 하나는 가짜를 투여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환자가 발생한 그 질병이 발생한 환자가 가짜를 먹었는지 백신을 먹었는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지만 한 명이 어쨌거나 병에 걸려갖고 지금 안타깝게 실험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약과 가짜 약을 투여하잖아요. 예, 6만 명한테 반은 근데 진짜. 근데 J&J는 알아야 되잖아요. 가짜 약을 먹었는지 진짜 약을.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헷갈리는데 네. 오늘 발표에 의하면 그 제 원문을 봤더니 그 한 명이 먹은 약이 가짜 약인지 아직 진짜 약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조사해봐야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일단 나중에 한번 제가 밝혀지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시간에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마침 오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네. 약세 폭이 한 1% 마이너스 정도까지 좁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시장이 이런 악재에 대해 상당히 좀 둔감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슨에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EPS, 매출, 전망치까지 다 예상치를 초과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오늘 실험 중단 소식이 없다 그러면 네. 다음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약간의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요. 리스테린 같은 약이 아니 그 소비재죠. 그러니까 가글이죠. 가글이죠 많이 팔려갖고 상당히 네. 실적에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그러는데 J&J는 참 상품 구성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일단은 이 마스크 때문에 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리스테린이 일단 입냄새를 맞아 네. 마스크를 쓰면은 본인이 남의 구취를 느끼는 게 자기 구취를 자기가 느끼게 자기가 각을 하는 거구나. 이제 자폭이라고 그러죠 일반 용어로. 아 자폭. 네, 자폭이라고. 그런데 네. 이제 이게 흔히 담배 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음식을 그 약간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 맞아 근데 뭐 생선류 먹고 네, 이렇게 마스크 쓰면은 아 좀 그래요. 그 리스테린이 지금 업소 오팔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다니까요. 상당히 좀 선전에 매출 선전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리스테린이 네. 이게 그 팬데믹 이전에는 상당히 호불호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먹으면 굉장히 그 파스 같은 강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유 가글가 예. 우리 브랜드 뭐더라 가글가글인가 뭐 그 우리 가글인이죠. 가글인 가글인은 그게 훨씬 부드럽지. 예, 이거는 양대 강한 모습이었는데 예.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입냄새를 없애주는 예. 그 매출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마존 얘기해야죠. 예,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일단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이미 보시는 것처럼 현재 예상치는 요 이틀간에 오늘부터 내일까지 해서 100억 달러의 매출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 2010년 대비하면 5배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 아마존의 주가도 올릴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글로벌 프라임 가입자가 1억 5천만 명인데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구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네. 한번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래 그 기존의 프라임데이는 여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10월로 연기되어서 진행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너무 바빠서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죠. 여름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10월로 이번엔 특이하게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걸로 일단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그 프라임 일정에 맞춰 가지고 뭐 여러 유통업체들이 같이 뭐 좀 하잖아요. 월마트도 그래서, 그렇고 예. 베스트바이도 그렇고. 예. 그래서 봤더니 월마트 베스트바이 타기까지 같은 날짜 비슷하게 언저리 해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이벤트를 상당히 좀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묻어가자는 건가요? 예, 그렇죠. 묻어가자는 거죠. 묻어가자는 네. 건데 마침 예, 묻어가면서 일단은 배송업체가 상당히 주가가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UPS하고 페덱스의 모습인데 예. 원래 UPS하고 페덱스가 주식이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정말 가볍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년 봤지만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는 걸 처음 볼 정도로 아 페덱스 같은 거 예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특송 항공 특송은 안 되지만 와.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정도의 그 야, 배송을 이게 완전히 세워버렸네요. 수직이죠 수직. 그러니까 수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예. 지금 현재도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주식이 계속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와, 원래 이런 주식들이 아닌데 UPS 원래 이런 주식이 아니죠. 예, 이런 예. 주식이 아니고 2018년에는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또 피해주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다 씻고 정말 과거에 보지 못했던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참 우리 대한통운 시제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비슷한 업체들인데 그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예, 네. 거기는 이제 약간 이쪽 기업 때 글로벌 기업 때 이게 더 규모가 큰데 네. 기본적으로 한국보다는
미국에 있는 이런 기업도 잘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그러네요. 보면은. 예. 디즈니 얘기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살짝 장희성 선임 매니저를 하긴 했는데요. 예, 했습니다만 디즈니는 제가 보기에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트리밍 위주의 사업 재편을 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 예.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블랙 위도우가 현재 그 상영이 연기가 됐고 예. 물란이 흥행이 실패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 주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주어지기 예. 때문에 일단 이렇게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예. 디즈니 플러스가 현재 6천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3년치를 끌어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디즈니 플러스가 흥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재편하는 것은 주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희성, 아니 저 장본 부장님께서도 그 넷플릭스 보고 계시죠? 네, 저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 패밀리 그렇죠. 가족 네 명까지 되나요?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네 명까지 되죠. 그런데 이 디즈니 OTT로 바꿀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요? 네. 아직까지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아동틱한다, 뭐 좀 그런 맞죠. 좀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취향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역시 이제 막 이렇게 그렇게 좀 마블 시리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예, 네, 그런 거 좀 그건 너무 좀 이렇게 그 뭐랄까요 현실감이 동떨어진 그런 거. 아, 나하고 취향이 비슷하시네. 네, 그래서 저는 잘 안 네. 보는데요. 멜로 드라마를 좋아. 일단 디즈니의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구로워치 서비스 런칭했는데요. 이게 네. 뭐냐면 최대 6명이 같이 영화를 보는 겁니다. 어. 같이 보는 건데 한 명이 가입하고 나머지 한 명이 이걸 쭉 뿌리는 거예요. 5명한테. 네. 그러면 그 UR 누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보고 같이 수다를 떨고 보면서 아니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 각기 다른 장소에서 아, 채팅으로 수다 떤다고? 예, 채팅으로 이제 뭐 오. 재미있다 재미없다 해서 마치 영화관에 온 것을 약간 유사하게 보여주는 네. 그런 기능이거든요. 상당히 반응이 좋다라고 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잘 될 것 같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또 새로운 개념이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가입한다. 저는, 예, 저는 이제 국내 없는 가족과 같이 보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고요. 다음은요.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나온 실적을 하나 볼 건데요. 나머지 기업들은 일단은 제가 오는 시간 동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뒤에 한번 개별 뉴스로 보고요. JP모건 체이스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EPS 매출 다 상회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보는 금융주는요. 지금 워낙 눈높이가 내려갔기 때문에 네. 조금만 잘 나오면 넘어갈 수 있는 아예 그 라인을 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증가한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지금의 일단 금융주의 모습은 확실히 바닥을 찍은 정도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로스, 성장주하고 호텔, 리츠, 항공, 에너지를 같이 볼 건데요. 예. 100이라는 거에 출발합니다. 팬데믹 전에. 예. 100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는 121로 21%가 올라온 것이고요.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피해주로 보게 되면 호텔이 90%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리츠가 다음 73%였고요. 항공이 56%, 에너지가 50%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 투자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장에 상당히 좀 소외받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 이상은 그로스밖에 없군요. 예, 네, 그로스밖에 없는 그런 네. 모습이기 때문에 코로나 피해주로 불리고 있는 이런 주식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네.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 예상 백신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예, 이게 오늘 나온 원문 보고서인데요. 예. 페이지가 50페이지짜리였는데 예. 제가 거기서 약간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만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바뀐 부분이 뭐냐면 백신 개발 완료는 원래는 올해 하반기라고 명시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날짜를 특정하지 않겠다. 예. 삭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아예 날짜를 지운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들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월 말에 화이자의 BNTX는 출시가 예상된다라고 적어놨고요. 예. 그 다음에 11월 말은 모더나의 백신이 출시가 예상이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10월달, 11월달에 출시 예상을 점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골드만삭스는 예상했기 때문에 저것도 뭐 내일 모레 또 뭐 삼상 중단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봐요 골드만삭스의 전문가 집단이 조사한 거니까 어느 확률이 있겠죠. 일단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비상 승인이 가능성이 주목이 된다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22일 날 FDA 자문위원회가 일단 열리는데 그때 주목하시면 일단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쭉 적어놨는데 제가 보기 다른 것보다는 화이자와 모더나에 대한 백신 출시 예상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썼네요. 골반꿀이라고. 네.
골드만요? 골드만하고 반대로 가의 꿀이라는데. 예, 골드만삭스가 지금까지 크게 한 두세 가지를 빗나간 예상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는데 대표적인 그거 아니에요? 테슬라? 예,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뭐 유가라든지. 근데 그렇게 틀린 것도 있지만 맞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는 건 다 기억 못 하시거든요. 예. 일단 한번 참고로 그냥 틀린 거 위주로 기억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참 재주가 대단한 분이에요. 뭐 잘 맞추죠. 근데 장우석 본부장 틀린 건 아무도 기억을 못 하더만. 그렇죠. 저도 내가 틀린 거는 다 기억해. 그런가요? 무슨 요지경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네. 개별 뉴스를 좀 볼 건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마 이번 주는 상당히 실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정신이 없을 걸로 좀 보입니다. 어제 제가 그 우리 김 프로님 안 계실 때 네. 실적을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네. 어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제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한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주식을 한번 처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예. 실적 시즌에 굉장히 좋은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예. 실적을 잘 나온 기업들을 해서 포트폴리오 편입이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주의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존슨앤존슨은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98 예상했는데 2.60까지 잘 나온 모습이었는데 예. 다만 일단은 임상 상상에서 일단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주가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랙락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7.80 대비해서 9.22까지 정말 잘 나온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JP모 체이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네. 디즈니도 역시 아까 얘기했고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조금 주가가 좀 빠질 만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 지금 현재 5억 달러의 증작, 그다음에 5억 달러 정도의 채권 발행을 하면서 어려운 구간을 벗어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5.9% 예. 더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크루즈의 모습인데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의 피해주들이 대부분의 이런 증자 소식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좀 조심하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은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프라임 데이가 진행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로 보게 되면 프라임 시기에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애플이 오늘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5G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어제 6% 상승은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싶고요. 현재 시간은 동부 시간은 오후 1시에 발표하니까요. 한국 시간은 새벽 2시에 내일 발표하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만 숙면을 취할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숙면을 취하시다가 혹시 우연하게 보시면 될까? 굳이 예. 뭐 일부러 보실 필요는 없겠죠. 예. 네. 늦은 시간이니까 네. 애플이 현재 프리마켓에서 1.6%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가벼운 기사인데요. 지금 테슬라가 모델 S에 대해서 가격을 74,990달러에서 71,990달러에서 4% 인하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거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욘드미트는 의견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의견이 내려간다는 얘기는요.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포드가 오랜만에 업그레이드 소식이 나왔는데요. 포드의 소식이 지금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와주면서 6%가 올라가고 있는데 포드가 어느덧 지금 현재 52주 고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의외의 자동차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별 뉴스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빠르게. 네. 아니 그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한 기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제 부하 직원이거나 제가 상사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옆에 본부 본부장이었고 옆에 본부 팀장이었어요. 네, 그렇죠. 옆에 본부에. 네. 본부장님이셨죠? 아니 근데 옆에 본부 본부장이 옆에 본부 팀장을 왜 갈굽니까, 여러분?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아주 좋아했던 네. 관계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이번 주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지난주 쭉쭉 드렸는데 네. 추가 부양책이 사실은 될 듯 말 듯 안 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추가 부양책이 제가 보기에는 11월 3일 이전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는 추가 부양책이 안 되면 어떤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언젠간 되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가 부양책도 역시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기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대선도 역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지금 90년 동안에 20명의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에 장이 다 올랐거든요. 다시 끝나고 네. 나면 사실 네. 이거 대선도 크게 시장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강하다 그러면 시장이 내려갈 만한 그런 이벤트는 안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시장을 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글로벌 라이브에 빼지막 좀 그냥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니까 막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에너지가 막 충전되는 그런 느낌인데. 예? 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사실 그 우리 김동완 프로님께서 네. 이제는 그때 한번 그 나이키의 에어맥스를 네. 주고 나서 그때부터 네. 시장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뭐 아니 딱 그게 우연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나이키 주가가 어떻습니까? 네, 나이키 주가도 지금 사상 최고치. 당연히 올랐죠. 네, 당연히 올랐죠. 사실 지금 이제 그때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 시장의 톤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뭐라 할까요? 좀 이렇게 그 전에는 약간 암울한 분위기였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네. 옮겨지고 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미국 시장 자체가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 네. 상당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반대로 갈 필요 없다는 말씀을 차고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분기에 한 켤레씩 원하시면 옷까지 나이키 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애플하고요. 아마존만 오늘 아마 대장주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두 가지만 현재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애플은 0.8%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도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0.76%로 그렇군요. 약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시장에 하락할 지언정 이 두 종목들은 상당히 버티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어맥스 갖고 안 된답니다. 룰루레몬을 사주라는데. 아, 룰루레몬은 입지 않겠습니다. 룰루레몬은 그거는 상상하기도 싫은. 자, 지수만 네. 좀 알려주시죠. 지수부터 지수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10시 반입니다. 네. 지수가 들어왔고요. 자, 나스닥 네, 지수가 조금 안 들어오고 있으니 한 10초 정도 있다 들어오니까요. 네, 좀 천천히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에 나오는 게 전날 게 나오기 때문에 몇 번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S&P 500부터 들어왔는데요. 0.7% 네. 하락, 그다음 네. 다우가 0.33%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나스닥은 0.25%로 강보합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올라온 거에 비하면 그냥 가벼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예. 예.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네, 끝내야 됩니다. 예. 제가 지금 정 프로가 기다리는 예. K본부의 더 라이브를 후딱 가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예상보다 한 2분 정도 빨리 끝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아주 유쾌하게 방송을 마감하게 돼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신다면 제가 피곤하지만 자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K본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